1장 26절과 28절 네, 성경을 한번 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것이 이 말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래요. 고약해야 안 해요. 무정해야 안 해요. 이게 뭐 사랑이에요? 네. 전혀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반대 얘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말씀 십자가에 비유하면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하면 그 이사야 시대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히 어떻게 해? 네? 조건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맨날 벌 준다고 가르치고, 그저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특히 믿음 좋다는 집사님들 맨날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맨날 벌만 주는. 그래서 여러분 복은 우리가 재수 좋아서 받고 벌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벌 맨날 천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도덕적으로 악하면 그 천벌 받을 놈, 하나님이 내리는 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 이 이사야 시대에도 아주 참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이제 그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 탁 그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그 정말 놀라운 장면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탁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놀랍다.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웠다 하는 말은 그 규모도 웅장하는 것, 한 것은 물론이고, 뭐가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 뭐가 가장 놀라웠을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탁 느낄 때,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느끼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거죠. 웅장하고 막 거창하고 이것만 느끼고 사랑을 못 느꼈다면 그거는 사단이 보여준 잘못된 환상이겠죠. 아시겠죠? 그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늘 보좌를 보고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응. 나는 죽었구나. 응. 지금 이사야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왜 사랑을 보고 죽었구나? 그 이유는 이사야는 자기 딴에는 뭐요? 사랑이 꽤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자기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나는 이제 뭐예요? 죽은 거야. 이제. 응? 사랑이 없어.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이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알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꽤나 사랑이 많은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는 악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응? 그게, 하,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가만 없구나.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제 바울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 없어? 하나도 없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표준이야. 근데 하나님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보고 나면 우리 인간은 근처도 갈 수
없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정말 그런 인간일지라도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뭐예요? 멀구나. 뭐 무슨 차이로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것을 딱 느낄 때,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없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입술이 부정하다? 뭐 입술에 뭐 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가? 말이. 이거는 악한 말이구나. 내 자랑밖에 안 하는 말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이 죄된 백성 중에서 내 자신도 하나님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 봤다 하면 죽어요. 마치 여러분, 그 용접공이 할때 어떻게 뭘 쓰고 해? 이걸 쓰고 합니다. 그렇죠? 불티도 막지만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불이 너무나 빛이 세기 때문에 그냥 맨눈으로 하면 뭐예요? 눈이 망가져버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직접 봤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그렇죠. 그 차원에 못 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더니,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하나님을 옹위하는 그 특별한 천사예요. 화제로 단에서, 저 단입니다. 하늘나라 그 단에서 취한 뭐 숯불, 빈숯. 그 숯불이 제가 저녁에 로마서 12장에 그 하나님의 복수 얘기할 때 네가 원수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네가 뭐를 그의 머리에 쌓는다? 숯불. 그 숯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숯불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는 뭐예요? 빈숯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번역을 한 것이 이 한국말 성경의 참 큰 문제입니다. 숯불이면 뭐요? 숯불로 동일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빈숯이라고 했고 또 글로 가면 또 숯불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그 사도 바울도 숯불이란 말을 쓸 때 이 숯불을 얘기했거든요. 이 숯불을. 재단에서, 그렇죠? 온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숯불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그 숯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녁에? 성령의 불이라 그랬지. 그 성령의 불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나.
이렇게 되면서, 자, 너의 죄는 다 사해졌다. 예. 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일지라도 그 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드디어, 아,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응. 나는 이제 죄를 사함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면, 아,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거를 백성들에게 예언한다 그러거든요. 그 예언도 다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드디어 이 순간에 이사야도 자기가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신을 딱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성령의 불로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칠 지금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가서 가르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 이사야가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다. 아니 아까는 지금 몇 초 전에는 아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놈이라 이제 하나님을 뵀으니 이제 난 죽었구나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저 있잖아요, 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사야가 확 바뀌었어.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그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야. 그러나, 어떻게?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야. 탁, 깨닫고, 제가 가죠. 가서 뭘 전하게? 그렇죠. 지금, 이사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핍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사야가 자신 있게 저요. 그랬어. 자, 이제 여기서 이 이사야서 6장 9절 우리 질문하신 그것과 그런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라고 해서 보낼 선지자를 찾다가 드디어 이사야가 믿음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다 어느 구석구석이 다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보고 뭐 완벽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저도 다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앞에 제가 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가서 백성들을 가서 어떻게? 네가 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꼭 십자가로 나타나서 너희들도 아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아주 고약하게 얘기를 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요? 알지 못하리라. 왜?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6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여기서도 너희들이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거 진짜 하나님 다워 안 다워? 하나님 안답죠. 이거 누구 같아? 사단 같아? 그렇죠? 이 말씀도 사단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단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네. 여기뿐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반전시키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사야야, 빨리 가라.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해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최악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귀가 뭐요? 막히고 눈이 어떻게 감기게 하라. 감기게 하라. 왜? 그 이유는 뭔데? 내가 좀 염려가 된다. 뭐가 염려가 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돌아 하나님께
쉽게 다시 돌아가면 뭐를 받아요? 고침, 예, 네, 치유를 받잖아.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 치유 받을까봐 겁난다. 치유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눈은 감기고 귀는 막아버리고 마음은 둔하게 만들어라. 가서. 하나님다워, 이게 누가 할 일이요? 사단이 할 일이요? 악령이 할 일이요? 응. 제가 지금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골라내서 설명하는 책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대요. 온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다. 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왔어. 이 말은 뭐예요? 주변 국가들이 그 사단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멀리 다 잡아가서 노예를 만들 때까지다. 와, 그 실제로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어? 이스라엘 다 잡아 가지고 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주변 국가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꼴은 아직도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자,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이 백성에게,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옮겨다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놓고 이사야의 예언, 그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예언입니다. 6장에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의 마음은 누가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예. 네. 악령들이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보세요. 뭐예요? 아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하고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분명한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너 백성들 가서 귀 막아버려. 눈도 어떻게 감겨버려. 마음도 어떻게 둔하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걔네들이 나의 사랑 무조건 네가 깨달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한테 돌아와서 치유받을까 봐 구원받을까 봐 겁난다. 그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정반대요. 정반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렇죠. 자기들이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도 백성들이 눈을 감아버렸단 말이야. 아,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아니다. 응. 왜 그랬냐? 구원 안 받으려고, 응? 난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진짜요? 예? 네? 정반대야. 어느 쪽이 진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예수님 말이 진짜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은 그거는 거짓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반대로 기록해 놓은 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반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조건적으로 보여요. 자,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내 딴에는 해보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어떻게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라. 그래 놓고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가 안 내보낼 거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안 내보낼 거다? 응,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안 내보낼 거다. 하나님이 좀 무슨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응. 이게 말도 안 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뭐, 언약이야.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야.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바로가 안 내보낼 거다. 안 내보내는 이유는 내가 있잖아. 바로 그 새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내보낼 거다. 그럼 그거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성경에는 그럴 리가 없는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중 하나예요. 이럴 리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면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게 안 흘리셨게? 안 흘리고 맨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새끼들. 그런 놈들. 네. 맨날 비웃고 있지, 뭘 아들을 십자가로를 보내서. 그래서 이거는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렇죠? 왜 하나님이 바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바로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다. 그게 출애굽기 9장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은 하나님가를 바로 너 입에서 너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 혼 좀 놔볼래? 이래도 안 보내? 그래가지고 우박을 내려서 소 뭐 다 죽이고 뭐 이래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재앙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조절해서 자기를 믿는 아람 백성들이 아닌 이집트 백성들까지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 나라 이집트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 내 말을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나라에 날씨를 보호하는 손길을 걷어버리면 뭐예요? 우와당탕 우박이 와서 다 죽다. 그래서 이제 말 더럽게. 그러니까 우박이 뭐예요? 딱 그치잖아. 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나라의 날씨까지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었어.
이래서, 와, 그랬구나.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뭐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단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 혼쭐을 내줬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혼이 나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야,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할, 뭐?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 놨냐.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로도 기록해 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실, 그건 당연한 것이 그것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기록해 놨다? 정반대로도 기록해 놨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성경에서도 정반대로 기록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러 군데. 신약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했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탕자가 재산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 토끼였어. 집 나가버렸어.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당자가, 아유, 난 아버지하고 못 살겠어요. 하고 나갔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자의 형이 볼 때는, 동생은 뭐예요? 망할 놈의 새끼야? 재산 타가지고 어떻게 도망갔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도망간 놈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는 도망갔지만 도망간 놈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도망간 놈이 밥 얻어먹으러 돌아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를, 반드시 뭐를 넣어서 얘기를 해요? 사랑을 넣어서. 사랑을 넣어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가 돼?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다시 찾았어. 정반대 얘기. 그렇죠?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정반대로도 얘기하는 수가 많아요. 여자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반대로 얘기 자주 했잖아.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여자들은 뭐 맨날 같이 막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짐 싼다고. 나 당신 같은 남자 지긋지긋해 이래서 하면서. 그렇죠? 해봤죠? 예. 네. 저도 여러 번 당했어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지 잘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본 여자들처럼 그런 반대만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려. 뭐 없이? 말 없이. 그 일본 여자들 크. 일본 사람들은 좀 지독하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인데. 참 일본 사람들 못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반대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정반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찾으면 보여요. 그걸 믿지 않고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성령이 믿음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가 이번에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여섯 번째면, 지난 다섯 번째는 물론 이전이와, 이번 여섯 번째도 역시, 누가, 바로가, 누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바로가 자기의 마음. 여기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누가 누구의 마음을 광갑하게 했다? 그냥 바로가 바로 자기의 마음. 지난번은 하나님 했지만, 이번만큼은 바로가 했다. 그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반대죠? 그렇죠? 예. 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가게 하지 않았더라. 이제 요거를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책으로 딱 조직적으로 써가지고 보여드려야 돼. 그냥 얘기만 뭐 잠깐 동안 해버리면. 그 뭐 하나의 의견이 돼버리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정반대로 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 자, 여기 보면, 역대상 10장,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뒤에서 팔레스타인 군이 딸을 막 추격을 합니다. 사울 왕이 볼 때, 이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오늘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칼 위에 할복 자살을 하는 거죠. 막 죽어버려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가, 자, 사울은 하나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아주 꼴통이야.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자살을 했을 때, 사울이 자살하게 한 존재는 누굴까? 그건 악령이죠. 사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장에, 네. 자,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그래서, 누가 죽였다? 예. 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주셨더라. 말이 돼요, 이거? 말 안 듣는다고 사울을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그래, 사울은 지가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알겠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저랬다 그랬다, 여기서는 저랬다 그러고, 뭐, 정반대로 써놓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제, 다윗 왕이 자기의 군대가 병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사건입니다. 그 병력을 조사하는 거는 뭐 맨날 그 당시에는 맨날 전쟁하던 때니까 병력 조사하는 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누가 쳐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쳐주는 거니까 병력이 얼마냐 그것 가지고 승패가 결정나게 돼 있지는 안다. 그러므로 병력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쟁을 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이 병력 조사를 해라. 믿음 좋다는 다윗 왕도.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야, 이거, 만약 저,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오면, 다음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어떻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병력 조사를 누가 했다? 사단이 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병력을 계수하게 하니. 자, 여기는 분명히 누가 했다? 사단이 했다. 그렇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 24장. 여호와께서, 같은 사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그때 인구라 그러면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 병력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병력을 조사하라 하십니다. 정반대죠. 정반대 얘기는 지극히 사랑할 때
정반대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렇죠? 나는 친정으로 가버릴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근데 당신이 왜 나한테 안 잘해줘?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렇죠? 붙잡고 늘어지면 다시 용서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너무 사랑하니까. 네. 자, 그건 이제 대충 얘기한 거고, 조금 자세히.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를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반어법이고,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이 약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율법 보면 다 명령인데 왜 그 약속이냐? 그건 사랑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아기를 엄마가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면 젖 먹어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율법은 명령일 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렸어? 사랑을 몰랐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저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랬다 그러면, 와, 아유, 하나님 참 사랑하는 거. 여기서 보면, 와, 하나님 무섭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건지, 이게 이건지를 뭐요? 모르는 사람이 돼 있어, 내가.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 그건 진리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 놓은 것도 뭐예요? 사랑이라야 된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참 여러 신학자님들, 유명한 성경을 잘 아신다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답답해서. 근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전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을 그 가만 보면 대답하시면서도 뭘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이론으로 자꾸 뭐, 끼어 맞추려고 그러고, 뭐, 언어학이 어떻고, 뭐, 이래서. 이거는, 그래서, 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하나님, 저한테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 이게 제가, 참, 이게 좋은 얘기. 이 사건 때문에 정말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한 사건.
제가 그차 욕심이 많아요. 그 레인지로버는 갚으렸네요. 좀 놔두고 가라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제가 벤츠를 샀는데 아주 그 점잖은 큰 세단, 도 샀어요. 큰 차. 그다음에 벤츠에서 스포츠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에도 제가 가끔 봤어요. 아주 조그만 게 아주 잘 생겨서 이쁘게 해. 근데 그게 막 너무너무 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샀는데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어울려. 그거는 스포츠카네요. 스포츠카를 타려면 운전자 스타일이 좀 스포티해야 돼. 응? 운동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박선생 스타일 정도는 돼야 돼. 저는 운동에 뭐 별로 소질이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도 운동 잘하게 생기질 않았어. 운동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요, 이게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넓은 얼굴이 아니고 좀 좁은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럼 운동 선수들 보세요. 저처럼 얼굴이 넓은 사람 별로 없어. 좁고 어디가 튀어나와야 돼? 뒤통수가 좀, 저는 뒤통수가 없잖아, 이거. 저도 이걸 보면 이 두상이라 그래요. 두상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이렇게, 응? 도톰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그래요. 당신은 뭐를 보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뒤통수. 뒤통수가 참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를 때, 여자 뒤통수가 너무 이쁘다. 여기도 다 뒤통수가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뒤통수도 납작하면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분명히 저 자식은 돈 자랑한다. 물론 돈 자랑이지. 그 뭐, 어울리지도 않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뭐, 이런 말을 분명히 할것 같아. 나라도 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운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걸 꾸며야 되겠는데, 선글라스를 하나 끼면 되겠다. 근데 선글라스가 또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얼굴이 넓적한 사람은 선글라스 끼면 무슨 해골 바가지 같이 보이네. 그래가지고, 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LA 가면, 베벌리 힐스라는 동네가 있어. 영화 배우들 처럼. 그 베벌리 힐스에 이제 쇼핑 거리가 그게 로데오 거리야. 아시겠죠? 그게 속초에도 있다고. 그게 이제 그 거리가 그 고급 상품을 파는 데라 이제 유명해졌죠. 그 로데오 거리에 가서 다 살펴보다가 선글라스 하나 골랐는데 굉장히 비싼 거야. 요즘 뭐 아마 한 300만 원짜리야.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써보니까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 스포츠카 탈 때마다 선글라스를 반드시 끼고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LA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배 타고 나가면 섬이 있어요. 카탈리나 섬이라고 아주 이쁘고 거기 가면 그 재벌들 별장들이 쫙 있고 이뻐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번 주말에 거기서 좀 가서 놀자.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어. 근데 배를 타고 탁 갔는데 날씨가 끝내주게 좋았어. 그래서 갑판에 그 난간에 탁 바다 색깔이 너무 좋은데 그때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그 이쁜 딸이 와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바다가 안아달래. 그래서 이제 안아서 우와 바다도 좋대. 그래서 이제 바다 실컷 보고 나서 이 녀석이 말하고 그러는 거야. 아빠 선글라스가 잘 어울려. 그때 걔가 5살밖에 안 됐어요. 잘 어울려. 그러니? 아빠, 나한테도 한번 씌워줘봐.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써봐. 너도 잘 어울리는지 보자. 그래, 씌워주면서, 이제, 꼬마니까 이게 헐렁헐렁 할 거 아니에요. 조심해.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조심해서 안겨 벗어가지고 씌워줬는데, 씌워주자 말자. 그 언니, 우리 첫째 딸이 걔를 불러서, 수! 여기 쳐다봐! 왜! 바다 속으로. 이거 되게 비싼 거라고 또 얘기 다 했거든. 그래,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고. 저도 잘 아는 거. 물 받아서 빠지니까 얘가 갑자기 어쩔 줄 몰라 숨이 막히는 모양이야. 하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저 가슴을 막 때리는 거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 지가 떨어뜨려놓고. 지가 떨어뜨려놓고. 아빠가 잘못해. 이게 막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그렇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됐어. 자기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잘못. 여러분. 참, 그 순간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응?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고개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멋대가리 없는 아빠지. 그거 사랑이 있는 아빠요? 없는 아빠요? 사랑 없는 아빠. 그러니까 이 우리 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300만 원짜리 이걸 어떻게 지가 감당해 물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워도 아빠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것을 뭐예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뒤집어 씌워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내 죄를 내가 당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뭐요? 구원받았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럼 아빠가 잘못해서 아빠가 네한테 안 씌워줘야 되는데. 이제 웃음을 하더니 뭐라고 하지 알아요?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하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정반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아시겠죠? 아름다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 뭐 왜 이러냐. 이론적인 책이 아니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예요? 감성입니다. 우리에게 지성도 필요하지만은 감성 없이 지성만 있으면 그 참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즉 지성적으로만 풀어가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만은 지성으로만 풀면 안 되는 책이야. 그래서 왜? 성경은 사랑의 책이니까. 아름답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반어법.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에 모순되는 표현, 정반대로 표현한 것을 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성이니까.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성은 지성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 표현 또는 반어법적인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보면 아마 그게 김소월 자신의 경험이었던 모양이죠. 어느 멋진 남자한테 빠졌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그 남자가 어떻게 자기를 떠났던 모양이에요? 그때 자기는 죽어버리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하죠. 나 보기가 역겨워. 이제 지겹게 되었다면 이 남자가. 아이고, 여자 이제 지겨워. 내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그 다음에 표현이 반어법입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 한 방울 죽어도 안 울 거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울다 울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마약을 하고
그래, 사고를 치고, 어? 그러다가 엄마가 그렇게 이제 마약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큰 사고를 치고 경찰에 체포돼.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들을 체포해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 찾아가나 봐라. 가서 죽어버려라. 대져버려라. 울면서 그 다음에 엄마 뭐라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네 없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 같은 말이야. 되져버리라. 죽어도 안 본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네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이 우리 죄인을 향한,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정반대로 뒤죽박죽 정반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분이 예수. 여러분, 유전자가 환하게 다시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표현, 너무나 감성적인 표현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분석하면, 신학적으로만 분석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 정반대적인 표현이, 그것이 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지긋하고 애틋하신 것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 사랑의 진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반응법적인 표현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깨닫도록 우리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꺼져있던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